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오늘 루미르를 보겠습니다. 아유, 루미르를 보고 있는 현재 시간, 지금 현재 밤 10시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이 시간에 늦은 시간에 루미르를 켰을까요? 자, 제가 항상 마감을 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주식 공부를 하는데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오늘 뭐였다? 루미르였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위에 있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루미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160% 수준 19,180원을 맞고서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지더니 급기야 오늘은 9,120원 까지 밀렸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뭐100% 이상 밀렸죠. 어떻게 이것이 다시 한번 오르려면 100% 이상 가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심이 너무 많으시니까 계속 루미로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른 올라가는 종목을 갈아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오죽 힘드시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감행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늦은 시간에 루미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확실히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일 된 하락세로 너무 많이 지쳐 있어서 아마 이미 손절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질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질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 구간에도 손해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탈출할 수 있다. 자, 수익을 보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1번, 첫 번째. 자, 그야말로 정말 플러스, 내 계좌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가 되는 게 수익이겠죠. 그러나 정말 마이너스 100%까지 빠졌을 때, 마이너스 50%까지 빠졌을 때, 최소한의 손실로 빠져나오는 것도 수익입니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일 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5%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수익은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는, 아이고, 죄송해요. 집이다 보니까 좀 울리죠? 신중하셔야 될것 같고. 자, 루미르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뭘 하기로 했어요? 자체 개발한 루미르 X 군집, 그죠? 군용 위성이죠? 군집 위성 구축하고 연구 개발, 인프라 강화에 나설 예정이죠? 실제 루미르는 국가 주력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시리즈 1호부터 5호까지 모두 다 개발을 참여했던 기업입니다. 특히 신규 상장을 했대서 이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2009년에 설립한 회사죠. 맞습니다. 그리고 루미리는 어떻게 보면 특히 차세대 중형 위성 5호에 C밴드 영상 이런 레이더 전체 시스템을 수주해서 어떻게 보면 위성 개발 업계 입지를 굉장히 탄탄히 다져온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누리호 3차 발사에서 루미르 T1은 위성의 성공적인 발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 국내에서는 최고 기술 수준인 TRL 9까지 도달한 겁니다. 자, T1에서 TRL 9까지 도달했다라는 게 굉장한 업적입니다. 그 외에도 우주 기술을 기반으로 대형 선박용 솔레노이드를 개발에 성공했었고, 상업화에 돌입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 루미르는 이제 막 그냥 상장을 하면서 신호탄을 던진 것들이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기술 최고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군집 위성이든 위성에 대해서 개발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크게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회사는 기업은 루미르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바로 본질인데, 중요한 건, 자,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될게 있어요. 별표. 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자, 상장 기업 원래 첫날 가고요. 한 일주일을 지지부진하다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차트죠? N차 파동이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처음에 찍었던 19,000원 돌파가 한번 나와줄 때 분명한 건 나와야 된다. 근데 그거 멀지 않았습니다. 왜죠? 다시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누굽니까? 기관과 외국인. 이날 엑시트 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시 매집을 시작했어요. 자, 오늘 그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거니까 시작하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한 번씩 눌러주면서 출발할 거고요. 영상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어떻게 보면 많이 물렸죠. 다른 종목도 많이 물렸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 정말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거지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여러분들 크게 떨어질 때 정말 지속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들을 주워 담을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계좌가 단박에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조금만 집중하실게요.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루미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된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실 때 신규 상장할 때 이 업체가 어느 정도고 뭐지 이 정도는 파악은 하겠지만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이 없더라. 오늘 그냥 여러분들 루미르에 대해서 파헤쳐 볼 건데, 어때요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상장할 자격이 없는 지금 현재 기업들, 상장할 자격이 없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상장한다면서 상장이 많아지면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의 비난 속에도 여러분들 상장은 꾸준히 일어나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왜 루미르를 선택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루미르에 대해서 사업 내용이 뭔지 좀 먼저 보면, 1번 사업 내용, 이들이 하는 사업 내용이 뭐죠? 2009년 11월 2일에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뭐죠? 우주산업. 우주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주야간 전천 후 지구 관측이 가능한 뭐죠? SAR 위성 시스템과 그리고 영상 정보 서비스, 인공위성 이런 전장품이나 우주 기술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민수장치의 대형 선박용 솔레이 노즐을 제조나 이런 거 수행하고 있는 게 바로 루미르입니다. 루미르는 최근 어떻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독자 기술을 갖고 있었죠. 어떤 독자 기술? 바로 이 독자 기술로 누리호 3차의 부탑재 위성인 뭐죠? 루미르 T1을 민간기업 최초로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또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차세대 중형 위성, 이번에는 5호 여러분들. 자, C밴드 4 SAR 시스템 전체를 수주로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성 시스템 레벨 사업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레벨업이 됐단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보면 굉장히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 순이익도 굉장히 늘었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매출과 일단 단기 순이익을 꼭 보셔라. 자, 단기 순이익 늘고 있습니까? 안 늘고 있습니까? 엄청난 수치로 늘고 있죠. 매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상장할 자격이 없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상장하지만 지금 루미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상장을 할 때 당시 누가 거의 다 샀어요, 여러분들? 개미였어요. 보실게요, 여러분들. 네, 이겁니다. 자, 21일 날 상장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 개미들이 300만 주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끌어올렸죠? 자, 그리고 나서 끌어올릴 때 외국인 기관들도 엄청나게 물량이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물량 들어오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중에 작전을 펼쳤죠? 어떻게 했어요? 쭉 끌어올렸어요. 여러분들 끌어올리니까 어때요? 개미들이 여기서 엎어탔죠. 등에 탄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추격매수라고 하죠. 이 추격매수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추격매수를 해서 개인들 다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장마감 직전에 확 끌어내려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루미르로 물린 분들이 많다 안 많다? 보세요. 윗꼬리가 길게 캔들 나왔죠? 윗꼬리가 달린 캔들. 이거 역망치형 캔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 장중에 무려 여러분도 진짜 많이 올랐다가 뚝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실 텐데. 그런데 오늘 다시 세력들이 사기 시작했죠.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10월 28일. 자, 개인은 팔고 외국인이 지금 연일 이틀을 사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다시 사고 있죠. 그리고 또 어딥니까? 금융투자는 지금 보세요. 7일째 사고 있어요. 떨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사고 있다. 사모펀드도 사고 있고. 자, 기타 법인이 다시 사고 있죠. 기타 법인이 6만 주 넘게를 샀어요. 결국은 뭐죠? 엑시트 한 다음에, 자, 주가를 확 그냥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모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은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진입하실 때 굉장히 무서우실 거예요. 왜죠? 더 떨어질까 봐. 자, 사실 신규 상장주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빼버려서 여기 추격 매수 하시면 다 물리거든요. 중요한 건 뭐죠? 3일에서 5일은 계속 떨어뜨려요. 그걸 뭐죠? 개미들을 탈탈 턴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 신규 상장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잡주나 쓰레기 주추나 어떻게 보면 신규로 상장할 자격이 없는 종목이면 과감하게 손절하세요. 제가 종목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갖고 있으면 반등이 이번 주 중에 한번 나올 거예요. 자, 반등이 나와도 한 번에 지난번처럼 갑자기 100% 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등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타점을 노려서 매수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고민되실 거다. 자, 그래서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번에 링크를 안 올려드렸어요. 지난번에 올리셨던 분도 링크를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자, 김선영이 운영하는 채팅방, 어떻게 보면 무료 소통방 링크는 제 영상 지금 밑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를 띡 클릭하면 되고요. 링크만 클릭하시면 안 된다. 자, 위 번호에 뭐라고 보내십니까? 도움 원하시고 무료 소통방 입장 원하시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루미르라서 루미르라고 보내주세요. 자, 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3번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죠? 3번방은 신규 상장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을 달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 종목이랑 다르다. 신규 상장주 3번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표시하기 위해서 루미르라고 답장 주시면 연락드려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하나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 근데 항상 몰빵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몰빵 안 됩니다. 자, 이 종목 좀 하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플레이그램이라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엄청나게 해서 쭉 내려버렸어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같이 여러분들, 무려 얼마죠? 300원대 동전주가 13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의 4배 이상 올라간 거죠? 자, 근데 올라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5월에서 6월 한달 동안 이렇게 올렸어요. 자, 뭘까요? 이렇게, 이런 차트. 여러분들, 작전주입니다. 여러분, 작전주는 동전주라고, 동전주를 가지고 많이 해요. 왜죠? 돈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종목을 다시 매집하기 시작했어요. 자,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지지 라인이 잡혔습니다. 바닥이 잡혔다는 거죠. 얼마입니까? 300, 보세요. 바닥이 350원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계속 양봉, 양봉, 양봉이 터져주는데, 제가 항상 세력 캔들, 저거 세력 줄줄을 한 7년 동안 강의하는데, 요런 캔들, 매수세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요런 캔들은 세력주예요. 요런 거.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캔들. 매수세가 나올 때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꽂히죠. 이게 뭐죠? 엑시트가 아니라 매집을 하는 캔들입니다. 세력이 흔적을 남기는 캔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수세 들어올 때 똑같이 이런 캔들이 나와주고 일정한 지지를 받고요. 항상 0.2, 0.3씩 오르고 있어요. 자, 결국은 이렇게 끌어올릴 건데, 자, 내년, 이번 달, 다음 달 11월 중순에 뭐가 있냐면, 얘들이 시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금액이 360원이잖아요. 그 금액이 460원대인가 480원 사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 금액까지는 얘들이 끌어올릴 거예요, 11월에. 자, 그럼 360원에서 여러분들 480원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20, 30%는 무조건 먹을 수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거 작전주예요. 동전주 보시면. 자, 근데 이거를 사실 때 몰빵 하지 마셔라. 보세요. 엄청나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거의 바닥이 잡혔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였죠? 8월 달부터 지금 두달 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사채 발행 가격이 480원이라면 12 발행 금액이 여러분 그들이 본전에 팔겠습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겠죠? 여기 개파락했죠? 적어도 600원, 700원까지 두 배는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이거를 사셔야 되는데 분할로 1,000만 원이 있다면 네 번에 나눠서 사시는 거다. 떨어질 때마다. 아셨죠? 그리고 다음 달에 올라올 때 어떻게 하죠? 수익 줄때 10%에서 팔고 수익 나면 20%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걸어서 파세요. 왜죠? 상한가 기다리다가 상한가 바로 직전에 터치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거 분명 갈 거다. 자, 이 종목에 근데 나 혼자 하기 무섭다. 타점을 알고 싶다. 반드시 두배 정도 먹고 싶다. 이런 분들, 자, 위 번호 8003-1173. 이 번호로 루미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타점 노려서 지금 계속해서 분할로 우리가 방에서 매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매수하셔서 이 종목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세력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집중하세요. 이거 돈 버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자, 플레이그램인데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사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보시면 금융투자가 사고 있어요. 기간 중에 금융투자가. 자, 아는 분들만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외국인이 보세요. 오늘도 18만 주를 샀고요. 10만 주, 16만 주, 20만 주 계속해서 지금 사들이고 있다. 왜 사겠습니까? 파는 흔적이 거의 없다.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이 세력들 외국인이 엑시트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먹고 나와야 되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9월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이때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부터죠. 7월 26일에 엄청난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계속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는 물량은 중간에 얼마 되지 않아요. 계속 매집을 하면서 드디어 10월달이 되면서 본격적인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플레이그램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자, 동전주면서 이건 작전주로 사실 증권가에서 찌라시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는 개인 개미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타점을 노려서 지금 분할로 매수하시는 겁니다. 네 번, 다섯 번에 나눠서. 자, 그리고 11월 중순쯤에 여러분들 끌어올릴 겁니다. 그때 안전하게 10%에서 한번 팔고, 20%, 10%에서 20% 팔고, 자, 20%에서 다시 10%, 20%, 이런 식으로 팔아가는 거예요.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라? 제가 타점 드릴 거니까 이 방으로 들어오셔라.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왜 드렸을까요? 루미리가 너무 힘드니까. 자, 결국은 반등은 나올 거지만 처음에 갔던 19,000원을 바로 뚫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종목을 제가 종목을 웬만해서 공개를 안 해요. 자, 근데 함께 하셔서 타점 노려서 이 종목으로 두 배는 다음 달, 한달 정도 남았죠? 먹을 수 있습니다. 차분히 모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미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알고 접근하셨잖아요.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해먹고 엑시트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었거나 아니면 뭐죠? 엑시트 목적은 아니었지만 세력이 냄새 맡고 먼저 그죠? 하방으로 먼저 때린 다음에 다시 올라올 거라는 거. 그러나 루미르는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꼭 한번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입장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밤늦게 이렇게 찍은 이유는 손절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함께 하셔서 수익권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마감할 건데 마감하기 전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00만 원 투자 금액으로 9,6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자, 세 번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300만 원 투자금을 저한테 내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1원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자, 요런 소액 투자로도 가능합니다. 영상 한 4분만 더 집중하실게요, 여러분들. 현재는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혼자 잘하셨던 분들도 지금 많이 혼란하죠.
자, 전 세계 증시 세계 꼴찌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해서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올라갈 때는 아주 소폭 이렇게 오늘처럼 1%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떨어질 때는 1.5% 2%씩 빠지고 있고요. 하루 올라가면 이틀은 죽이는 이런 시장입니다. 12월 연내까지는 시장이 그닥 좋지 않을 거예요. 변동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려우실 거고. 자,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 현금을 꼭 보유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30% 이상 꼭 현금이 있다면 시장이 급락이 나오다고 하더라도 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바겐 세일되는 저가의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큰손들은 시장이 빠질 때를 기다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쫓기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현금을 보유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한 2분 정도만 마지막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김선영이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입장 방법입니다. 010-8003번 1273으로 숫자 7번을 보내주시면 복리 마법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한 달에 300만 원 투자금으로 5개월 정도, 최대 6개월 걸릴 수 있어요. 자, 5개월 안에 9,600만 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벌써 세 번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세력주, 주도주, 뭐죠? 단기 테마주를 드릴 거예요. 테마주, 말 그대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현재 어떤 것들이 급등이 나오겠어요? 뭐 이제 미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트럼프 관련주, 정치 테마주는 역시 인맥주죠. 그런 것들은 하루에도 막 15배씩 오르기도 하죠. 그런 종목들. 자, 월 수익률 최소 100%만 낸다고 하더라도 최소예요. 왜죠? 하루에 여러분들 우리는 5% 먹는 게 목적이에요. 5%씩 한 달이면 토요일, 일요일 제하고 20일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100%잖아요. 100% 최소 먹는 게 목표다. 투자금 300만 원만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저한테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는 1원도 주지 마세요. 1원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저는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유튜브 애널리스트다. 자, 규칙만 원칙 딱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복리의 마법인데 복리는 원금과 이자. 이자가 100% 나왔죠. 원금 있죠. 이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는 거예요. 이자를 빼면 된다 안 된다. 번 돈을 빼면 이런 목표, 이런 목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중간에 돈을 빼지 않아야만 우리가 1억 가까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1개월 차 아주 간단해요. 100%한 달에 수익 난다는 가정이죠. 1개월에 300만 원에 100%는 600만 원이요. 600만 원돈 빼지 않고 2개월 차 넣으시면 600이 1200만 원 만들어지죠. 돈 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200만 원이 3개월 차에는 2400, 100%씩이에요. 4개월에서 4800을 만들어지고 5개월 차에 4800만 원이 9600만 원이 만들어진다. 말 그대로 5개월 차까지 갈수 있고요. 여기서 수익이 한 달에 100%가 안 나면 한달더 걸려서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300만 원 투자금으로 여러분들 9600 만들 수 있는 6개월 안에 그런 투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수익 먹는 게 중요하다. 자, 하루에 두세 종목으로 5% 먹는 거는 껌이다. 왜 그렇죠?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개만 투자해도 2%, 3%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현금을 돌려서 9,600만 원 만들 건데, 저는 20년 동안 현재까지도 주식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속해서 7년 동안 이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교육 강의. 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해봤으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떡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한번 해보신 분들 거의 여러분들 1억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도전합니까? 2억, 3억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저도 투자금 500만 원으로 여러분들 1억을 만든 거는 실제 이 기간보다 더 짧게 걸렸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시드머니가 크셔야, 투자금이 커야만 10%만 수익 먹어도 1억에 1000만 원이죠, 10%면. 근데 1000만 원이 갖고 계신 분이 10% 수익 나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집중하셔서 이런 걸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지키시면 가능하다. 자, 그것도 제가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 번호로 숫자 7 빠르게 보내주시면 제가 100명씩 잘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 문자를 보내신 다음에 제 영상 지금 보시면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세요.
자, 거기 링크까지 클릭하셔야 돼요. 1번 문자 7 보내고 그 다음에 링크까지 걸어둔 걸 클릭해서 승인 요청하시면 하루 이틀 만에 승인이 날 겁니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어쨌거나 굉장히 제 영상 보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영상을 찍고 있고요. 항상 장시간이 마감되거나 휴일에는 여러분들 주식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려놓으셔서 편안한 저녁 시간, 그리고 편안한 주말을 항상 보내셔야 돼요. 휴식하시고 힐링하셔야만 또 심기일전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월요일과 금요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건강하고자 저희가 돈을 버는 거고, 돈을 벌어야 행복하지만 건강이 없어지면 번 돈을 다 건강 치료비에 쓸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여러분 주식 시간 시장장이 끝나면 주식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맡겨 보십시오. 자, 제가 그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